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이사이트라는 신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애플이 WWDC 23에서 혁신적인 공간 컴퓨터라는 새로운 컨셉의 애플 비전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AR 글라스가 아니라 컴퓨터라는 새로운 컨셉, 현실과 가상을 잇는 새로운 상호작용 기술까지 기존 AR 글라스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애플 비전 프로는 강력한 개인 컴퓨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 M2 칩을 탑재해서 고사양의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R1 칩을 탑재해서 12개의 카메라,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다양하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안경 속에서 진짜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와의 연동성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직 키보드, 트랙패드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맥북을 사용하는 분들은 맥북의 화면을 애플 비전 프로로 보내고 맥북의 키보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비전 프로의 또 경쟁력은 무한한 캔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전 OS라는 새로운 OS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3D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존에 익숙했던 그런 인터페이스와 조금 더 리얼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캔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모든 공간에 스크린을 배치하고 그리고 사이즈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가상의 공간에서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화질이겠죠. 기존의 AR 글라스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화질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화질이 좋아지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이 화면들이 아직까지 현실에서 보는 느낌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래 사용하면 멀미가 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과 눈 사이에 이 초점을 잘 못 잡아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잡아주는 이런 기술들의 한계가 존재를 했는데요. 이번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돈 생각하지 않고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OLED 기술을 사용해서 두 개의 디스플레이에 2300만 픽셀이 밀집되어 있고요. 각 디스플레이는 우표 하나 크기로 광범위한 색상과 다이내믹 레인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제작된 반사 굴절 렌즈가 결합되어 뛰어난 정밀도와 선명도를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시력 보정이 필요한 사용자는 자이즈의 커스텀 광학 인서트를 활용해서 시각적인 충실도와 시선 추적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 바로 멀티미디어 환경이죠. 안경을 쓰고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영화 감상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바로 사운드겠죠. 공간 음향 시스템을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오디오 팟에 내장된 두 개의 개별 증폭 드라이버를 통해서 사용자의 두상 및 귀 형태를 기반으로 조정된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포인트는 3D 영화도 볼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바타 같은 경우 3D로 제작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디스플레이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리얼한 영상까지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또 환경 기능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아름답고 역동적인 장면으로 확장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크라운을 탑재했는데요. 얘를 살짝 돌려가면서 환경에서 얼마나
현실에 가까운지 혹은 몰입한 상태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생생한 추억을 만날 수 있는 애플 최초의 3D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 확대되면서 사용자를 감싸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들어간 듯한 현실감 넘치는 추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도 얘를 쓴 채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실물 크기로 만나기 때문에 더욱더 리얼한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타임 통화 시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용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애플의 최첨단 머신러닝 기법으로 생성한 사용자의 모습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페르소나로 표현해 사용자의 표정과 손짓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영화를 보고 사진을 보고 또 프레젠테이션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는 또 앱스토어를 통해서 새로운 앱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앱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해 이 비전 프로 안에서 관련 앱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용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는 별도의 컨트롤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앱을 선택하고 또 스크롤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또 시리를 통해서 또 목소리로 지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AR 글라스들이 컨트롤에 제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벗어난 조금 더 편한 사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이사이트라는 신기술도 적용했습니다.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사용자의 눈이 보이도록 그런 설계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사용자도 주변 사람들을 이 안경을 벗지 않고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사용자가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때 이 아이사이트를 통해서 바깥에서 사용자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 안에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면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원이 연결될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하고 또 고성능의 외장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가격은 3,499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46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출시는 미국부터 출시를 하는데요. 내년 초부터 애플닷컴과 미국 내 애플스토어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 내년에 더 많은 국가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플 비전 프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